오늘의 증권사 키워드는 바로 시장 1위입니다. 롯데렌탈의 리포트가 나왔죠. 키움 증권에서 나왔는데요.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. 뭐 중고차 판매, 카쉐어링 등 관련사 확장성이 돋보인다고 평가를 했고요. 국내 시장 점유율 약 21.6%를 기록하고 있는 이 롯데렌탈이 도매업만이 아닌 소매업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 뭐 앞으로 렌터카, 카쉐어링, 수리, 뭐 중고차 판매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. 자, 롯데렌탈 리포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롯데렌탈 지금 한 2.7%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장중 뭐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, 근데 뭐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또 리포트는 나왔네요. 네, 아무래도 뭐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 나온 종목들은 단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워낙에 종목은 좋은데 지금 뭐 롯데렌탈도 그렇고 굉장히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예. 뭐 이거는 시장의 영향이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수익성이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렌터카 기업이고요. 그리고 1등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최근에 뭐 중고차 판매라든지 카쉐어링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굉장히 좀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국내 렌터카 시장은 이제 2010년에 25만 대 정도에서 지금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5만 대까지 한 4배가량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좀 연장이 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최근에 장기 렌터카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뭐 증가를 했다든지 뭐 현재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과도적인 또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연차에 대해서 이제 신차를 구매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시기거든요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렌트카 시장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견인이 되지 않을까 네,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롯데렌탈의 그런 렌터카 인가 대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연평균 한 1만 대에서 2만 대 정도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. 여기에 지금 동사의 어떤 판매 중고차 판매 물량도 좀 동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자동차는 이제 신차 시장이 대부분이 더 크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중고차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래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중고차 판매 등록 건수가 한 328만 대 정도인데 이제 신차 같은 경우 한 142만 대 정도거든요.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근데 중고차 시장은 사실 그 매매업자에 대한 불신이 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비중은 아직 좀 2%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추후에 이런 이제 신뢰도 높은 플랫폼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은 이제 온라인 이용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계 전반 적인 그런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중고차 시장 규모는 이제 19년 또 3만 9천 대에서 작년에 4만 8천 대까지 또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또 이런 국내 중고차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을 감안한다면은 꾸준한 성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국내의 경우에는 신차 판매 대비 중고차 판매 비율이 한 1.4배 정도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미국은 2배 이제 영국은 3배 정도 되는데 예. 향후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 확대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현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네,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고차 소매업은 그리고 사실 중소기업의 또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도매업만을 또 영위를 했었습니다. 하지만 향후 이제 법령 개정이 계속해서 되겠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중고차 소매업이 또 가능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 역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경쟁사들이 이제 소매업 직매입을 통해서 이제 중고차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 렌터카 반납 물량에서 이제 직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뚜렷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. 향후 이제 경쟁 심화 국면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견조하게 수익성이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네,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롯데렌탈 사실 자체적으로 이제 그룹사 이용을 굉장히 좀 잘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. 그래서 그룹사 구매 할인율이라든지 그리고 오토케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이제 수익성이 높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예.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소카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또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소카는 이제 올해 이제 상장 계획을 또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기대 가치가 시가총액 2조 5천억 정도 네,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동사의 이제 계열사인 이제 카쉐어링 부분에서 그린카라고 있죠. 그래서 그린카에 대한 어떤 지분에 대한 재평가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. 또 이제 그린카 보유 차량은 사실 이제
이제 소카 대비해서 한 60%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소카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. 예. 그렇지만 뭐 실적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소카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전반적인 카쉐어링 부분에 이제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,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실적도 굉장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. 그래서 예상 매출액이 한 2조 5천억 원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한 2,600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고차 총 판매 대수가 늘어난 것도 당연하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완성차에 대한 어떤 지연이 계속해서 좀 심각해짐에 따라서 이런 견조한 수익성이 당분간 좀 유지될 것으로 네,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동사의 주가는 이제 2022년 PER 기준으로 10배 수준으로 봤을 때 예, SK 렌터카 같은 이런 경쟁사들과 예. 굉장히 비슷한 멀티플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사실 근데 SK 렌터카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두 종목 다 좋습니다. 그래서 뭐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롯데렌탈인 이유는 사실 1위라는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뭔가 사업을 확장할 때도 기반이 더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프리미엄까지도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증권사 목표 주가로는 현재 55,000원까지 또 제시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도 한 50,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항상 분할 매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항상 시장은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질 때 항상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죠.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한 단가에 좀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네.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점에서도 충분히 낙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접근 가능하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